6등분으로 해서 22mm로 와인딩 했어요. 컬이 나왔을까요? 와우! 어때요?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님요. 제가 1년 반 됐을까요? 그 전에 한번 해드렸거든요. 네, 그 머리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오늘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바빠서 그러셨대요. 바빠서. 그런데 자,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해서 모발을 깨끗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젖은 이렇게 깨끗하게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시면 훨씬 더 모발 진단하기에 쉬워요. 그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보시면, 자, 우리 고객님은 젖었을 때 나타나는 곱슬이 아니라 건조됐을 때 나타나는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성 곱슬이에요. 그리고 또 기존에는 저희가 또 제가 아이롱을 해줬던 펌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피카의 C2 건강모예요. 여기 데미지는 있지만 저는 지금 건강모 C2로 할 거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계속 그냥 진행해 갈 거예요. 자, 소수성 곱슬입니다. 모발은 좀 가늘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샴푸하고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서 모발이 지금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정도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전처리 없이 그냥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롱머리예요. 이번에는 그냥 쭉 이렇게 건강모로 도포하겠습니다. 건강하지는 않아요. 예, 이 부분이 저희가 했던 손상된 머리밀인데 그냥 저는 건강모 펌제로 아쿠아프로틴의 세 펌프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손상이 있던, 건강하던, 탈색머리던 피카의 모든 펌제는 이렇게 열처리 10분 합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컬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때요?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죠? 네, 저는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래서 또 엔도큐티클장까지 깊이 SS 결합을 끊어주기 위해서 C1이에요. 그러니까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로 할 건데 거기에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피카의 그 유명한 미친 연화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명히 손상이 있어요. 밑부분은 손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친 연화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가볍게 걷어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좀 가까이 와서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반짝반짝 윤기가 많이 나죠. 그러면서 이 밑부분에 이 데미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예, 단단하고 좋아졌어요.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담수 연화를 해서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피카의 미친 연화 어떻게 연화 확인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 쓰죠. 그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 네, 자, 수분 조절을 했고요. 피카의 뿌리,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모든 폼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많이 살아야 컬이 굉장히 예뻐져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래도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여기에 그대로 이판넬 들으시고요. 16mm로 또 한번 뿌리 살려볼게요. 자,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굉장히 요즘에 인기예요. 네, 한번 원장님들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소수성 곱슬이면서 모발이 가늘어요. 자, 이럴 때는 뿌리를 굉장히 많이 살려주면 조금 더 예쁘게, 컬이 예쁘게 잡히겠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또 와인딩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V섹션으로 나눴거든요. V섹션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오른쪽에 첫 번째 판넬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19mm예요. 19mm 가지고 이렇게 까지 수분 건조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쭈꾸미를 할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요. 잡으시고요. 이렇게 쭉 내가 원하는 군데까지 잘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잡고 이렇게 쭉 해주시면 결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잡으신 다음에 네. 우리 피카의 그러니까 활용도를 보는 거겠죠? 자, 19mm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은 네, 지금 두 바퀴 반 정도로 할 거예요. 상태에서 이제 아이롱의 이 긴 열 면적을 활용해서 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벌써 다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자,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19mm예요. 수분 건조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결이 어때요? 네, 결이 이렇게 다려진다 할까요? 결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세요. 한뜸 정도가 수분이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올라오죠? 그치? 그래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수분이 많고 또 이게 건조가 안 되면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서 꺾여요. 근데 지금 조금씩만 천천히만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네, 전부 다 그냥 편안하게 와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번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다려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자, 또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소수성 곱슬이다 보니까 웨이브가 다려지면서 웨이브가 생기니까 어때요? 매끈하게, 예쁘게 컬이 커지겠죠? 곱슬머리일 때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놀죠?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번에는 22mm예요. 22mm로 자, 이렇게 끝까지 하셔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네, 자, 자, 결이 정리가 되면서 네, 웨이브가 동시에 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산뜻만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V섹션으로 나눴어요. 여기를 V섹션으로 두피에서 V섹션으로 나눠서 와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여기서. 자, 지금 보시면 잘 안 돌아가는 거는 수분이 여기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네,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네. 자,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또 섹션도 넓게 뜨고 또 두껍게 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빨리 와인딩이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릴렉스한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연예인 덮개 굉장히 활용 많이 해보세요, 원장님.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쫙 올라오는 거? 네. 저는 요즘에 이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원장님들도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요즘에 롱머리 우리 고객님들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네, 예쁘다고. 네, 원장님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두 번째 판넬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 정도 해주시면 결 정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내가 원하는 데까지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웨이브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딱 이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시면 이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빨리 복원이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고 온도 보시고, 네, 또 하시면 됩니다. 또 꺼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덮개 아이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22mm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와우. 어때요? 윤기가 굉장하죠? 윤기가 확 난다는 건 뭐예요? 온도랑 이게 모든 게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텐션도 맞고, 뜸도 맞고, 수분도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어우, 굉장하네요. 윤기가. 네, 멋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피카의 롱 아이롱.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열 면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세 번째 판넬인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V섹션으로 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이 숱이 적은 숱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놀라는 건 V섹션으로 떠서 지금 와인딩을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세 개, 여섯 개로. 예, 양쪽에 여섯 개로. 지금 기존에 제가 할 때는, 여덟 개, 아홉 개, 뭐, 열 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V섹션으로 뜨니까 더 짧게 여섯 개로 지금 와인딩이 끝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결도 잡고, 예. 웨이브도 걸고. 너무 좋죠. 네, 요거는 어떤 세팅이나 디지털 세팅으로 해서의 그런 어떤 표현은 안 될 것 같아요. 피카의 롱 아이롱만이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천천히. 네, 여기 아직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빠진 거는 뺄게요.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번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저는 우리 고객님이 너무 감사해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네, 보람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곱슬모발이에요.
근데 우리 곱슬모발에서 웨이브 걸어놓으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면서 한다면 훨씬 예쁘겠죠. 자, 원장님들도 피카 많이 활용해 보세요. 덮개 아이로.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완전히 건조가 되면 이렇게 놀아요. 이 상태여서 어떡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네, 세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셔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덮개 연예인 번개로 잡고 이렇게 쭉 당기세요. 그러면 결도 정리가 되면서 네, 웨이브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어요. 쭉, 네, 쭉 펌이에요. 가에,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V 섹션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 되게 빨리 끝나는데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수분이 한 뜸만 건조되고 나면 자,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자,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끝이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차이가 지겠죠? 이럴 때는 2초씩 하나, 둘, 자, 자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자, 네, 아직도 끝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잡으시고 돌돌돌. 싹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수분이 빨리 마르도록 자 이렇게 꼭 두 번이 아니라 원장님들이 이렇게 다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자 우리가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더 빨리 스피드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앞에 7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다 했어요. 자, 제가 6개로 와인딩 끝냈거든요. 자, 어때요? 컬이 굉장히 탄력있게 잘 걸렸죠? 자, 보시면 얘가 22mm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와인딩 제가 우리 피카로 해서 6등분으로 해서 22mm로 와인딩 했어요. 컬이 나왔을까요? 와우! 어때요? 예쁘죠? 네. 자. 이렇게 6등분으로 해도 우리 피카는 탄력 있게 잘 나와요. 자, 예쁘죠? 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